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8,45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.9% 늘어났습니다. 이용 건수는 2,628만 2천 건으로 13.4% 증가했습니다. 제공업자별로 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이 49.2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삼성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비중도 점차 증가하며 25.1%를 기록했습니다. 삼성페이와 LG페이에 이어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.